무슨 그런 질문을 하고 그래. 나는 나를 낮추는 농담을, 내가 좀 바보 되는 농담을 좋아하는데, 이게 가만히 있어 보니 가만히로 알아. 남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당신 말이 틀렸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드러내는 방식조차 틀렸다라는. 오늘부터 드디어 시작인가요? 아이고, 헥터 씨, 드디어 우리가 출근을 같이 하는 그런 상황이 왔네. 그렇죠, 대표님. 대표님이랑 이렇게 카풀하는 이벤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네. 이렇게 7년 만에 대표님이랑 카풀을 하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이고, 무슨 얘기를 하나. 안 그래도 대표님이랑 얘기 나눠보고 싶은 소재가 뭐가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마침 좀 최근에 대표님께 물어보고 싶었던 게, 이제 20년 차 변호사이시니까 많은 고객들 만나실 것 같은데, 무례한 사람들을 대할 때 대표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무례한 사람? 네. 아이고, 뭐 그런 경우도 많죠. 많다기보다 항상 뭐 살다 보면 접하는 건데, 나는 일단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 내가 처음에 사회생활 처음 할 때는 원래 그냥 내 성정이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주면 좋겠다라는 아주 순진한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사람들을 예의로 대하더라도 그게 내 뜻대로 되지는 않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고, 그리고 나서는 그래 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순 없지만 최소한 나를 싫어하진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거 역시도 나중에 알고 보면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었던 거죠. 이게 내가 그들을 뭐 예의로 대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또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또 나에 대해서 또 딴 말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아무튼 사실 뭐 농담을 해도 이게 무례하다라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나를 낮추는 농담을, 내가 좀 바보 되는 농담을 좋아하는데, 주변에 보면 다른 사람을 깎으면서 그걸 재밌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보이고. 우선 무례한 사람들, 일단 첫 번째는 내색을 해야죠. 이게 아무렇지도 않지 않다라는 거를 상대방으로 하여금 알게끔 하는 거, 솔직하게, 그게 키일 것 같아. 제가 대표님이랑 같이 일해보면 대표님은 이제 선을 잘 지키시면서 또 할 말을 잘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걸 또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 예, 오히려 이제 선을 넘어버린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상대방이 왜 그렇게 말을 하냐, 예, 라고 할까봐 이제 좀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럴 땐 대표님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그거는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면 이게 오히려 관계를 그르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일 거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이걸 그냥 어떤 경우에건 다 해당되는 그런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나의 솔직한 감정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심전심? 내가 뭐 그냥 넘어가면 다음번에는 알아서 안 해주겠지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많은 경우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더라고요. 그러니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의 차이는 당연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게 옳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꼭 알려주는 그런 입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는 사실 물론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할 거예요. 그럼에도 그냥 넘어가서 알아주겠지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 싶습니다. 저는 이제 또 대표님 보면서 옆에서 많이 배우는 게, 네, 이제 고객들이랑 미팅할 때 고객들이 가끔 오해를 하거나 이제, 네, 착각을 해서 이제 경우 없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래도 또 많아요? 많아요? 네, 그런 경우가, 네, 있지. 대표님께서 그럴 때 또 이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확실하게 포인아웃 하시고 또 화내야 될 때는 딱 화를 내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저는 사실 아직 그러질 잘 못해서. 근데 그게 업무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게, 물론 관계에 있어서는 갑이고 을이다 뭐 우스갯소리로 하긴 합니다만, 결국은 우리에게 의견을 구하고 기대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 고객이 본인의 생각을 막 이렇게 얘기하면 조정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어떤 면에서 잘못됐는지를 충분히 아니까. 그리고 그게 말하자면 어떻게 얘기하는 게 가장 자존심을 세워주면서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느냐니까, 오히려 그거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물론 그거 역시도 결국은 내 기준에서 내가 중심이 잘 서 있으면 수익스럽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뭔가 정색을 해야 될 때, 그리고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했을 때에는 그때는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그냥 술에 물탄 듯 물에 물탄 듯 그냥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가만히 있어 보니 가만히로 알아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이게 맞고 이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해야겠죠. 거기서 이제 뭐라고 하면 괜히 또 말한 사람이 무안해하거나 아니면 분위기 자체가 어색해질까봐 화를 내야 되는 걸 알면서도 화를 못 내는 경우도 많은데. 그쵸. 뭐 그게 또 뭐야, 그 MBTI 뭐예요? 그게 그 해당되는 게 사람마다 그 캐릭터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참고 말지 뭐 하는 그런 건데,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요, 아, 이 생각이 난다. 남들이요,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남들이 나를 생각해주지 않아요. 이 지금 길거리에서 보는 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심지어는 내 옆에 앉아있는 지금 헥터 씨도 그렇지만 남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 그런 거 구애받지 말고 기준을 나로 삼아서 내가 봤을 때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고민은 잠시 접어두셔도 됩니다. 만약 그런 정당한 상황에서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걸 끌이고 있는 사람이라면 that's his problem, that's her problem. 그죠? 아, 와, 맞네요. 정말. 결국은 타인의 감정을 위해 내 에너지를 소모하고 나의 이걸 희생시킬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정당한 문제 제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결국은 롱텀으로 봤을 때 바람직할 것이다. 입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 상황에 따라서는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내가 흥분하거나 또는 이모셔널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는 그런 상황이라 해도 그걸 내색하지 않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결국 내가 너무 또 이모셔널해지면 이 자체가 주변 사람들을 또 불편하게 할 수도 있을 테니, 내가 최대한 감정을 가다듬은 상태에서 냉정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내 생각을 얘기할 수 있다면 그거는 뭐 베스트죠. 미팅이었었어요. 고객사와의 미팅이었는데, 고객사에 실무진이 있고 또 그 위에 이제 탑 매니지먼트 레벨의 분이었죠. 같이 만났는데, 나는 그때 처음 만났던 분이었는데 소문은 들었었어요. 근데 진짜 드라마에 나올 법한, 드라마에서도 안 나올 법한 수준의 그런 분위기였어. 상사가 이제 다른 직원을 이렇게 다그치고 그런 거였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일단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미 다그침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를 못하는 그런 입장이었었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니 애초에 얘기도 상사가 잘못했고, 게다가 무례하기까지 했고, 그런 상황에서 관계가 있다 보니 얘기를 잘 못하는 그런 게 보였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내가 뭐 불끈하는 거로는 내가 그냥 끼어들어서 이게 무슨 상황이냐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러진 않았고, 이제 사안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같이 일을 진행해온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한 걸로 나는 이해하고, 당신은 지금 말하자면 그런 전후 배경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당신 말이 틀렸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드러내는 방식조차 틀렸다라는 거를 내가 얘기를 했지. 물론 그거는 내가 객관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었던 환경이긴 했겠죠. 그럼에도 뭐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 그 당사자들이었었다면 어떨까라고 했을 때, 내가 상사였다면 당연히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걸 당하는 입장에서도 아마도 그 자리에서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계에서 원래도 그런 수준의 이모셔널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테니, 그러면 아마 그 자리에서는 안 하고 그 뒤에 이러이러한 상황이었었고,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됐었으니 내 말이 맞았을 것이고, 그리고 사안과는 별개로 이걸 풀어나가는 얘기하는 방식에 있어서 나는 이게 적절하지 않았다, 정당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어느 순간 가스라이팅 될 거 아니야. 그리고서는 이건 건강하지 못한 관계로 계속 이어지면서 내 몸을,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그런 상황이 될 거잖아요. 대표님은 이제 미국에서도 오래 사셨는데, 네. 그리고 또 미국 회사도 오래 다니셨고, 미국 사람들은 무례한 상황이 됐을 때 표현을 한국 사람보다 잘 하는 편인지. 그렇죠. 상대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나라의 사람들이 더 감정적으로 솔직하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죠. 더 솔직함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질문을 하시니까 이 나라에서도 남의 어떤 감정을 살피면서 조심하는 그런 문화가 없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상사와의 그런 관계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문화가 없냐? 그건 또 아니에요. 있죠. 당연히 있으나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동양은 이제 어쨌거나 전체라는 그런 것들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나의 행동이 나의 감정에 충실한 것보다도 그 이전에 전체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하다 보니 그게 이제 예의 범절이 되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예. 이제 대표님이 저희 회사의 대표로서 이제 밑에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거느리긴 무슨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직원들 중에 이제 대표님한테 솔직하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대표님 의도랑 다르게 네. 뭐 이런 점이 기분이 나빴다거나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네. 경우에 네.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 같은지 무슨 그런 질문을 하고 그래요? 아직까지는 없는데 요즘 제가 어린 친구들, MZ 친구들이랑 많이 해보니까 네. 진짜 많이 본인 감정이 솔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상황이 또 올 수도 있으니까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우선 공식적인 답변은 그러한 문화, 그러한 환경을 매우 권장한다 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실제 그걸 접한다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진짜 이럴 것 같아요. 첫째는 정말로 고마워할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감정 표현이라기보다는 하고 싶은 말을 꼭 잘 전달하자. 내 말을 안 해도 알아주겠지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로 이어졌던 상황들 우리 많이 겪잖아요. 그러니 적어도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함으로써 또는 솔직한 커뮤니케이션을 더 적극적으로 프로액티브하게 함으로써 불거질 수 있는 문제는 그렇지 않았을 때 나오는 그런 문제보다 훨씬 더 덜 할 거라고 믿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일단 당연히 권장한다는 건 맞고요. 근데 뭐 사람이 사람이니 그걸 듣는 또는 표현하는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떤 게 가장 적절할지에 대한 거는 꼭 뭐 감정에 충실하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또한 각자의 어떤 그런 양식에 또 기대는 부분도 있겠죠. 답이 됐나? 대표님 이제 벌써 회사 주변에 다 왔는데 네.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첫 카풀에 아주 촬영까지 했네. 이런 기회가 또 올 수 있기 전에 팬님 카풀할 수 있는 그 당연하지. 이런 건 너무 당연하고 아 진짜 왜 그래? 아 진짜 이거 기념으로 맥도날드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갑시다. 웃고 즐기다 보니 다 왔다. 네. 좋다. 영상 하나 빡 나오네. 네.